자, 오늘 5월 31일 날짜 이름 적어주시고요. 5월 31일. 받칠 게 없어요. 자, 채윤아. 자,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피고요. 5월 31일 111페이지 자, 박스 적고요. 박스 복수형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포토 적고 발음 적고 복수형까지 적어주시고요. 박스 포토 다음에 라디오 적고 복수 적어주시고요. 다음에 11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country 적고요. 복수형 적어주시고요. country 적고 복수 적어주시고요. 일곱 글자요. 다음 monkey 적고 복수형 적어주시고요. monkey 다음에 나이프 적고 복수형 적어주시고요. 네. 다음 1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자, 사슴 한 마리, 다음에 사슴들, 다음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들, 양 한 마리, 양들 적어주세요. 사슴 한 마리, 사슴들,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들, 양 한 마리, 양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다음 한 여자 그리고 여자들 적고 복수형 적어주시고요. 발음 적어주세요. 한 여자 그리고 여자들 적고 한 여자 여자들 적고 발음 적어주시고요. 하나의 발 적고 발들 적어주세요. 하나의 발, 발들. 자, 다음 11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빵 한 조각 그리고 빵 세 조각들. 115페이지. 빵 한 조각, 다음 빵 세 조각들. 네? 불러준 대로 적어주세요. 빵 한 조각, 빵 세 조각들. 자, 다음. 1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6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16페이지. 하나의 충고, 하나의 정보, 하나의 가구, 이렇게 적을 겁니다. 하나의 충고, 하나의 정보, 하나의 가구, 이렇게 적을 겁니다. 하나의 충고, 하나의 정보, 하나의 가구, 이렇게 적어주세요. 116페이지입니다. 하나에 다 쓰세요. 앞에. 하나에 충고, 하나의 정보, 하나의 가구 다 적어주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자, glass 적고요. 살 수 있는지 없는지 U인지 C인지 표시하고 뜻 적어주시고요. 자, 글래스 적고 그 다음에 Two glasses of water 적어주시고요. 뭐라고요? 질문이 뭐예요? 영어로 이거를 아 이거 불러주는 거 맞아 얘들아. 글래스하고 two glasses of water하고 a pair of glasses를 쓰고 거기 C인지 U인지 쓰고 해석 쓰고 그게 문제야. 세번데 이거나 여기다가라도 해야 되는데 어 아, 그렇게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다 찾아본 데 없어 지금. 아마 다른 누가 가방에 딸려 들어갔을 것 같아. 얘들아 근데 집에 가가지고 혹시 저 책이 있는지 한번 봐봐. 네네. 그 내가 쓰는 책인데 뭐 있어야 그걸랑 네. 있는 사람 정말 좋은. 아니 뭐 가끔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찾아봐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근데 돈이 아마 딸려 들어가서 안 있고 다른 학생은 그걸 다 얘기해. 자, 세 개 다 적었나요? glass, two glasses of water, a pair of glasses 적고요.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표시하고 뜻까지 적어주시고요. 다음 이것도 네. 한 벌의 바지 그 다음에 두 벌들의 바지 적어주세요. 한 벌의 바지, 두 벌들의 바지 한 벌의 바지, 두 벌들의 바지. 손 들었니? 한 벌의 바지, 두 벌들의 바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 벌의 바지, 두 벌의 바지들. 자, 다음 117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교무실 적어주세요. 교무실. 선생님들의 방. 네. X7을 해야 돼요? 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118페이지. 아동도서 적어주세요. 아동도서. 하나의 아동도서 적어주세요. 교무실은 하나인지 그 네, 앞에 관사 있습니다. 교무실 앞에. 다음. 자, 그 의자의 그 다리들. 그 의자의 그 다리들. 그 의자의 그 다리들. 이발사의 가게, 이발소. 118페이지예요, 계속. 적어주세요. 관사 없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넘어갑니다. 120페이지. 자, 이 집은 세 개의 층들을 가지고 있다. 이 집은 세 개의 층들을 가지고 있다랑 이 집은 세 개의 층들을 가지고 있다랑 이것은 3층짜리 집이다. 이것은 하나의 3층짜리 집이다. 이것은 하나의 3층짜리 집이다. 이것은 하나의 3층짜리, 3층짜리 집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로 넘어왔어요. 121페이지 넘어와서 유니폼 적어주시고요. 유니폼 영어로 적고 밑에다가 발음기호 적어주세요. 유니폼 적고 발음기호 적어주시고요. 자, 반자음 표시 다 반자음 뭔지 표시해주시고요. 다음 on honest man 적고요. on honest man 적고 밑에다 honest 발음표 적어 주시고요. on honest man 밑에다 발음표 적어 주시고요. 아까 거에서 반자음 표시하는 거 쓰고 밑에다 발음 적으시고요.
자, 아니스트에도 한글로 표시하는 거, 발음표 한글로 표시하는 거 적으시고요. 다음, 더 볼 적으시고요. 더 볼. 더 볼 적고. 밑에다가 발음, 더의 발음 적어주시고요. 더의 발음표 적어주시고. 다음, DNBA 적고 밑에다가 발음표 DNBA 다 적으세요. 한글로 쓰는 거 뭐라고요? 한글로 말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한글로 말하는 거 한글로 쓰는 게 없어. 그 위에 볼 아, 거기에 영어로 발음 띄어 쓰고 한글로도 쓰세요. 아, 아래에 있는 건 안 써도 돼요? 아래에 있는 건 안 써도 돼요. 여기 내에 있는 것들 네, NBA. Nice, NBA. 없습니다. 자, 다음. 연필로 할래? 자, 1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2페이지. 하루에 두 번 적어주세요. 하루에 두 번 적고, 자, 관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서는 뜯어오는 거 있죠. 뭐랑 같은지. 네. 하루에 두 번. 하루에 두 번이란 걸 적지 말란 뜻이에요. 관사 무슨 뜻인지 적어야 됩니다. 네, 문법서 치세요. 자, 다음. 자, 하나의 해는 열두 달을 가진다. 1년은 열두 달을 가진다. 122페이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숫자로 써도 응? 영어로 쓰세요. 1년은 12달들을 가지고 있다. 한 해는 12달을 가진다. 자, 적었으면 앞에다 관사에다 동그라미 쳐서 빼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적어야 되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또 소라는 동물은 유용한 동물이다. 소라는 동물은 유용한 동물이다. 자, 어 두 번 들어갑니다. 어 두 번 들어가고 앞에 맨 앞에 붙어 있는 어에 동그라미 치고 뭘로 쓰였는지 한글로 적으세요. 소라는 동물은 유용한 동물이다. 문장에 어가 두 번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거에서 동그라미 치고 뭘로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
빼서 적으세요. 네. 120페이지에 네. 빈집은 3층이나 그거에 예. 그 밑에 거에 하이픈 이렇게 들어가세요. 하이픈 하나요. 선생님, 제가 황정조거 이거 만들었나? 아니, 나한테 만들어줬나? 그때 중이 그게 만들어준 게 황정조인가? 황서조는 나한테 맞네. 자, 됐습니까? 자, 소란 동물, 유아 동물이다. 그럼 단어 넘어갑니다. 오가 단어. 오가 단어. 네. 어떤가요? 어떤 건가요? 하이픈 있는데, 아, 그는 두 살짜리. 그거. 아. 안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범위 아니에요. 단어 합시다. 자, 뭐가 단어? 자, 관광, 관광, 구경, SIG로 시작하고요, ING로 끝납니다. 관광, 구경, SIG로 시작하고, ING로 시작하고요, 끝나고요, 11글자입니다. 네. 다음 유럽 사람, 유럽의, 유럽 사람, 유럽의 적어주시고요. 대문자. 그다음 초급의, 초등의, ELE로 시작합니다. 초급의, 초등의. 유럽의는 여덟 글자입니다. 초등의는 열 글자입니다. 다음 곤충, 곤충, 벌레, 곤충. IN으로 시작합니다. 여섯 글자. 곤충. 다음 다음 여권 적어주세요. 여권 PA로 시작합니다. PA 여권 일곱 글자 아홉 글 아니 여덟 글자입니다. 여권 비행기 탈 때 필요한 거예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자, 지우개가루 지금 모아주세요. 지우개가루 한쪽에 모아주세요.
필통 들고 책 들고 필통 들고 책 들고 두 개 따라 한쪽에 잘 모으세요. 인다 보면은 맨 앞에 나와 있는 거는 해답이야. 해답. 해답이거든. 누구? 아, 그래. 해답이 없어. 해답이 없어 상관이 없어요. 봐 보세요. 요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동영상 설명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봐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기 다 돼 있을 걸요, 설명? 이게 1이에요. 그리고 얘가 2. 두 칸이 2. 세 칸이 3. 그러니까 1회화 그러면 1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쵸? 1회화 그러면 이 페이지의 1부분을 해야 되고요. 여기도 1이에요. 2. 다음 페이지에 3. 다 그렇게 지금 쓰세요. 1, 2, 3. 두 칸씩 해서. 필기 혹시 안 한 사람 있으면은 오늘 가가지고 다시 보면서 필기하시면 돼요. 1. 예. 2. 3. 이렇게 되고요. 서윤아, 내가 해주니까 좋지. 그러니까 글씨를 깨끗하게 잘 쓰는 학생께 필요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리를 잘하면 어떻게든 도움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까이 있어서 그래, 서윤이가. 3.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50번까지 해서 끝난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봐보세요. 이제 설명 다 돼 있어요, 거기 동영상에. 근데 이게 발음 기호가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발음, 단어를 굿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봐봐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쌈 이래가지고 이렇게 쓴 거야, 만약에. 근데 이게 틀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답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아닌데요? 썸이 아니야, 썸? 어 발음이라서, 어하고 아예 중간 발음에서 썸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답은 어디 쓰는가 하는데, 아까 맨 앞에 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요게 번호를 보면, 밑에 번호를 보면 150번 또 넘기니까 250번 또 넘기니까 50번? 그러니까 세 장 뒤에 보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것도 문제인데 얘는 발음 기호로 이렇게 써야죠. 굿 이렇게 쓴단 말이야. 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발음 기호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발음 기호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틀렸어. 그럼 꼭 빨간색 펜으로 옆에다가 제대로 쓰란 말이야. 제대로 된 게 뭐야? 이렇게 될걸요?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뒤가 보면은 답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 이해하죠? 자, 여기로 와가지고 맨 다시 맨 처음에 여기로 와서요, 얘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맨 앞에 아까 있었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1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단어를 쓰는 게 2에요 그리고 여기 접어야 돼요. 세 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라고 하면은 접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었어요. 이게 접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스트잇으로 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3이 있단 말이야. 3. 세 번째 파트. 이게 두 번째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는 좀 쉬워요. 왜? 발음 기호를 보고 생각해보면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파트는 발음 기호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니 단어를 보고 발음 기호 쓰면 이걸 주로 많이 틀려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요걸 많이 틀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파트 1, 파트 2하고 파트 3이 어려워요. 파트 2하고
파트 3이 좀 어려운데 특히 파트 3이 어려워요. 그래서 같은 번호로 나갑니다. 자, 하루에 올 때마다 10번씩 합니다. 15번씩 하고 되는데 너네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좀 줄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져오라 그런 거야. 얘가 1. 그러면은 20번이 몇이야? 2. 그렇게 되겠죠? 30번이 이렇게 돼가지고 30번이 3, 30번까지 그 다음에 40번까지 4 그리고 50번까지 5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했니? 해봐 이렇게. 그러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다음 시간까지 숙제예요. 앞 페이지에도 1이 있잖아요. 여기도 1이 있죠? 근데 파트 3에 또 똑같이 1번부터 10번까지가 1이에요.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고, 20번이 2가 되는 거고요. 30번이 3이 되는 거고요. 40번이 4가 되는 거고요. 50번이 5가 되는 거예요. 뒤에 거는 번호 안 써도 10번대로 가면 되니까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이게 총 몇 번까지 있는 거야, 이게? 300번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조금씩 계속 반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숙제를 쓸 때, 봐보세요. 이제 발음이 이제 HO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발음 10까지 해오는 거예요. 슬래시 몇 중에? 300 중에. 이해하니? 네. 300번까지 중에 10번까지 하는데, 파트 1에도 1번이 있고요. 1이 10이잖아요. 파트 1에도 1이 있고요. 파트 2에도 1이 있고요. 파트 3에도 1이 있어요. 그쵸? 그 1들을 다 해오는 거. 그게 10번까지. 근데 파트 1은 10번이라고 번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도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해오는 거구나. 이게 답인데, 이거 굳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숙제가 뭐가 되는 거야? 다음 시간 숙제가 요 부분. 맨 처음에 있는 요 부분이 1이잖아요. 1. 그 다음 페이지도 1이 있어요. 이거 해야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도 1이 있어요. 이거 해야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도 1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도 1이 있어요. 그렇게 1을 한 다음에 여기도 1이 있어요. 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도 또 1이 있어요. 1까지 해오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이거를 잘 들어. 너네한테 저번에 단어 어떻게 외운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거야. 여러 번 조금씩 자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장기 기억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 안 되는 이 핸드아웃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조금씩만 하면 돼요. 하루에 쓰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머릿속에 발음 기호가 남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폴더를 이걸 가져와라. 답지? 답지 인쇄해달라는 사람 손 들어봐. 답지 필요한 사람 얘기해봐. 답지 필요 없어요. 그거 나 갖고 다니면 번거로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뜯어서 쓰단 말이야. 다른 애들 번거로워요. 그 수치 굳이 쓸 필요 없는데 해주면 좋겠다는 사람. 발음 기호 해답 인쇄해주세요 한 사람. 아 그냥 친구들한테 그냥 아니 지금 뭐 뽑아주면 돼요. 자, 잠깐 보자. 발음 기호 직전연속 원본 그쵸? 몇 명 손 들어봐? 세 명? 알았어. 그 답이 어차피 다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있는 파트 1에는 답이 없나요? 그거는 바로 위에 있잖아요.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문제니 답이니 뭐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더라. 되는 거고요. 자, 요 비닐폴더 나와줄 테니까 거기다가 담아서 갖고 다니면 되겠네. 와서 가져갈래 이거? 한 사람이 좀 나눠줘. 밖에 가가지고 저기 인쇄된 거 좀 가져올래? 까비마이보. 네. 까비마이보. 밖에 나가서 인쇄한 거 좀 가져올래 누가? 네. 네. 발음이다 보니 이거 하나씩 나눠줘. 가져가시고요.
바람이 괜찮아? 네. 어, 이상하면 말해 바로. 아니 아니야, 인쇄 프린터기에서 나온 게 안 보이지? 자, 봐봐. 어, 꼭 가지 마. 이게 어떤 분은 답이 어떤 답이 없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써가지고 뭐 많이. 자, 얘들아, 이거 필요한 사람 가지가. 네. 이제 이거인가? 선생님, 저는 이거 있는데요. 어? 뭐라고? 그리고 답을 안 주는 거. 안 주는 게 맞는데 원래. 안 줘도 되고 그러나? 이거 있어? 어, 이거 누구? 두 명 모자라? 얘들아, 이 비닐 폴더 L자형 폴더라는데 이거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자기 지금 자리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세 명. 그러니까 봐봐, 없는 사람, 자기 거 없는 사람. 두 명만 하면 되나? 형이 갖다 주게. 아이고 착해라. 예? 잠깐만. 안 먹게 지금 볼펜 네임펜 쓴 거 안 먹게. 좀 부엌이 없어서.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답지 못 받았어? 답지 3개 내가 인쇄했는데 받은 사람 지금 답지 지금 막 받은 사람 지금 막 받은 사람 지금 또 인쇄 아, 답지 지금 필요한 사람 손 들어봐. 답지 필요한 사람 손 들어봐. 한 명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 한 명 하나 더 인쇄하면 되지 뭐. 가서 가져올래, 쟤나? 가져와. 아까 얘랑 걔랑 걔 이렇게 세 개 뽑았는데? 왜 모자르지? 어디서 세 번 뽑았는데? 왜 모자르지? 자, 보자. 어? 답지가 필요 없어, 원래. 원래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굳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는 거고. 그 L자형 폴더를 나와준 이유는 거기다가 갖고 다니면서 까먹지 말고 그냥 갖고 다니면 막 찢어지고 난리 나더라고 그 애들이. 그래서 꼭 거기 L자형 폴더 잘 갖고 다니라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다른 끼워 핸드아웃은 계속 이제 숙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습관만 잘 들여놓으면 너네가 지금 와가지고 처음에 좀 힘들고 낯설었을 때 습관이 잘 들여서 이제 슬슬 그런 습관 들인 연습을 하는 거고, 습관이 들으면 공부는 습관이고요. 정리예요. 정리를 깔끔하게 하라고 폴더도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잘 갖고 다니면서 매번 항상 숙제가 있지라고 생각하고 바른 기호부터 먼저 할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는 정관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관사 더의 쓰임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정관사라는 거에 정이라는 게 뜻이 뭐냐? 정해진 점점점에서 관사는 우리나라 말이 없기 때문에 명사 앞에 붙는 거다. 나중에 한정사라는 어려운 말로 통일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관사의 쓰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 얘기가 T라고 했던 이유는 이게 여기 위에 뭐라고 써있니? 이렇게 더가 되는데요. 상관없어요. 얘가 어가 우리가 앞에서 오늘 뜻하고 했었던 거 부정관사란 말이야. 정해지 않은 거지. 얘는 정관사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얘하고 얘는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는 순서라고 합니다. 순서라고 쓰세요. 요거대로 쓰면 좋겠어요. 약간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전에 책이 잃어버려져가지고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가 다시 반복될 때,
그러니까 I have a doll 그러면 이 세계에 있는 수십억 개의 인형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잘 들어. 영어는 문법 용어가 안 돼가지고 네가 문법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런 걸 처음 겪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경 쓰고 봐야 돼요. 정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 세계에 수십억 개 달하는 인형 중에서 그냥 하나인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거. 근데 The doll is very cute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관사예요. 뭐야? 그 인형, 누구 인형? 내가 갖고 있는 바로 그 인형은 매우 귀엽다 해서 이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doll이 먼저 나오느냐, 이 문장이 먼저 나오냐, 이 문장이 먼저 나오냐 할 때 이 문장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순서 문제가 고등학교 3학년들이 보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순서 문제나 삽입문 문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네가 한 2년 정도 뒤에 있으면 이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 수업. 그때는 중학교 단원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단원까지 막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거 웬만한 거 끝내고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니네가 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 잘 버티면 아마 이 중에 반 이상은 대부분은 잘 버티면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게 영어가 끝나는 상황이 돼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뭐 합니까? 그거 계속 복습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 할 시간이 나오죠. 수학이나 국어나 과학을 할 시간이 나오게 되죠. 실제로 그런 학생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끝마치고 학교를 갔는데 팀이 안 만들어진, 혼자만 가는 학교를 가서 팀이 안 만들어진 애가 있는데 고등학교 간 지 3년 있다가 1월 달에 연락이 와서 이번에 대학 잘 갔는가 했다 해서 왔더니만 대학 되게 잘 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6개 대학교 갔었다고. 서울대, 연대, 한양대, 성균관대,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 그 6개를 붙어온 거예요. 걔가 왜 찾아왔냐? 3년 만에 왜 찾아왔냐? 중학교 때 3학년 말까지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대부분 대에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영어 중간기말고사 시험 볼 때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더라.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내 생각이 났대요. 고맙게도. 그러면서 음료수 두 박스를 사갖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2학년이에요. 올해 2학년. 작년 1월 달에 왔었으니까 지금 현재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 갑시다. 자, 무슨 얘기냐? 꼼꼼하게 잘 따라오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안 된다는 거니? 네가 고등학교 가서 되게 힘들 때, 영어 때문에 짜증날 때 누군가가 얘기했었었는데 옛날에 중학교 때 이걸 다 끝낼 수 있었었다고 그런 생각이에요. 고등학교 가서 정말로 연대를 가고 싶고 한양대를 가고 싶은데 영어도 안 되고 다른 과목도 안 돼 있으면 되게 짜증납니다. 지금 왜 니네가 짜증나야 되느냐, 힘들어야 되느냐, 고등학교 때 짜증 안 나려고 지금 짜증나는 거죠. 지금 짜증 안 나잖아요? 고등학교 때 짜증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한 번은 짜증나야 돼요. 지금 짜증나는 게 맞다. 인생도 그렇죠. 어렸을 때 고생하는 게 맞다. 나이대로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어렸을 때 고생하고 나이대로 편하게 살자. 어렸을 때 편하게 살면 나이대로 고생하는 건 너무 뻔하지 않냐. 뭐 나만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너희 부모님도 얘기하실 겁니다. 자, 갑시다. 문맥이나 상황으로 보아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수 있을 때라고 해서 이거 보통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맥이나 상황으로 보아, 즉 뭐야? 눈앞에 있는 점점점. 그래서 얘도 T가 되면서 이 말을 쓰세요. 눈앞에 있는. 그 창문 열라고, 네 바로 옆에는 그 창문 열라고, 뭐 이런 말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 그 저기 뭐 식사할 때 그 서양은 식탁에 소금 같은 게 있잖아요. 후추도 있고 막 있잖아요. 고기 같은 거 먹으니까 Pass me the salt, please. Pass me the salt, please. 그런데 아, 그 네 앞에 있는 그 소금 그거 달라고, 그거.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편하다는 거예요. W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열어주실래요가 맞아요. 우주는 더 공손한 표현이죠. 알죠? Will you? 그러면은 친구끼리 하는 말이고요. 정말 친한 친구끼리는 뭐야? Open the window. 문 열,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Please도 안 들어가고. 얘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넘어가서요. 넘어가서요. 자, 갑시다. 구나 절에 의해 수식을 받아 가리키는 대상이 분명할 때. 구나 절이 뭡니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구하고 절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쓰는 거야? 두 개 써봐.
이상의 단어가 모여 주어 동사 관계가 있으면 거꾸로 썼다. 없으면을 먼저 써야 된다.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는 거야? 구라고 불러요. 주어 동사 관계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첫 시간에 했던 첫 핸드아웃에 있어요. 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일과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일과 다시 공부하면 안 됩니까? 공부하면 좋죠. 동영상이 다 유튜브에 있어요. 다 링크 걸어놨단 말이야. 네가 그 카톡 들어가 보면 그거 들어가서 다시 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안 하죠. 귀찮아서.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일과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보는 애가 있고요. 토요일 같은 때 그거 보는 게 좋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숙제 아니잖아요. 안 보는 애가 있어요. 그 차이는 결국은 누가 성적이 좋아지느냐, 꼼꼼하게 막 다져지느냐는 그런 차이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진 연희 같은 거 꼼꼼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중에 수행평가라는 걸 할 때 그게 티가 납니다. 꼼꼼하게 정리한 애들은 수행평가를 잘 받아요. 그래서 꼭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 하는 얘기했고요. 구하고 절로 나와줍니다. 구는 주어동사가 없고요. 절은 주어동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자 The key on the table isn't min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on the table은 문법선이 뭐가 되니? 꺽쇠입니다. 전명구라 꺽쇠입니다. 이렇게 쳐서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전명구라고요. 구가 무슨 말이야? 주어 동사가 없잖아요. On the table에는 주어가 없잖아요. 동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책상 위에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주어 동사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럼 구 주어 동사 관계가 있으면 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열쇠에서 뒤에서 수식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덜을 붙인다는 거다. 얘는 티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지 않고 미국 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뒤에 관계대명사 절이 있어도 관계대명사 절이 있어도 더가 안 붙는 경우도 있더라고. 자 내려갑니다. 일반적으로 유일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쵸? 유일한 거 동그라미 하고요. 요 문장이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Earth 유일하죠. The Sun 유일하죠. 몇 형식이니 은찬아? 손가락 아줌마 몇 형식? 손가락 호연아 몇 형식? 서연아 몇 형식? 손가락 가람아 몇 형식? 아 왜 이래 얘네. 준아야 몇 형식? 손가락 몇 형식? 준아야 재현아 몇 형식? 얘네 봐라. 해봐 상바야 몇 형식? 손가락 1밖에 안 남았더니 지금 막 가지각색 다 나왔는데 채연아 몇 형식? 손가락 1형식이죠. 얘는 전체 살아 없는 거예요. 얘는 1부위예요. 야 고우가 나오거나 컴이 나오면 1형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구는 돈다 끝. 지구는 간다 끝. 태양 주위에. 얘는 없는 거라고. 1형식이에요. 자꾸 반복해봐. 계속 1, 2, 3, 4형식을 강조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늦게 될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야. 이 책이 끝날 때쯤에 누군가는 1, 2, 3, 4형식 끝나는 애가 나와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1, 2, 3, 4형식을 다 구별할 수 있다? 굉장히 훌륭한 상태로 높아진 겁니다. 니네가 다른 학원 같은데 1년이고 2년이고 다 했는데 왜 아직도 1, 2, 3, 4형식이 안 되겠냐? 그거를 제대로 안 가르친 것도 있고 계속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니네가 발음교회인다 또 똑같습니다. 자주 여러 번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네 발음교를 보고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갑시다. 내려가서요. 서수 최상급 last only same very up이라고 하는데 얘는 사진 정리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유일한 거라고 불러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아니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라고 한 다음에 요거 쓰라고 할게요. 그런데죠. 자 밑에 가봅시다. 자 사진 정리입니다. 자 더라는 것들이 붙는 애들을 지금 꼭 외워야 되는 고3까지 요게 끝이에요. 그걸 초등학교 6학년한테 한다고요?
아유,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얘들아. 자, the first, the last, the best, the last, the only, the very, the same 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중요해. The first는 서수라서. 그니까 그는 첫 번째 레이서다. To arrive, 도착한. 나중에 투부정사 현유선에 보면 나중에 할 건데 도착한 첫 번째 레이서다. He is the best racer. 가장 좋은 레이서다. In the race에서. 얘는 뭐 때문에 더가 붙는 거야? 그렇죠. 최상급. 나오잖아 이게. 아니, 다 아는 건데 저거 이러고 있다니까요. 누구는요. 누구는 이런 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다르다니까요. 빨리 네가 쫓아오면 쟤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라니까. He is the last racer in the rac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지막에 들어온 꼴등인가 봐. 얘 뭐야? 얘 최상급입니다. 제일 좋은 거 제일 나쁜 거네요. 밑에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The only, the very, the same은 유일한... 예? 안 들려. 최상급 왜? 아니야. 가장 나쁜 쪽으로 최상급. 보통 최상급이라 그래요. 가장 작은 것도 최상급이고요. 가장 높은 것도, 가장 큰 것도 최상급이에요. 가장 조그만 것도, 가장 적은 것도 다 최상급에 들어갑니다. 자, 유일한, 그리고 the very는 뭐게? He is the very racer to win. 여기에 EST 같은 게 없는데 왜 최상급이랄까요? 뜻이 뭐야? The very racer? 아니에요. 얘는 유일한이 the only고요. The only, the very, the same은 입에 배야 되고 그냥 D가 붙는 게 The very는, the very racer가 뭐야? 아니, 아니. 바로 그 racer다 이거야. very가, 보통 very가 부사로 쓰이잖아 얘들아. He is tall. 그는 키가 크다 할 때 여기에 very가 들어가면 very라는 부사가 뭘, 뭐하고 있니? 부사는 문장에서 뭐하니? 동형부 수식하죠. 무슨 동? 명사는? 형용사는? 부사는 무슨 동? 이게 아직도 입에 안 붙어 있다니까요. 네가 일괄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걸 지금 놓치는 그 첫 시간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오는 얘기를 하면서 마더텅 일괄의 첫 번째 핸드아웃이 있잖아.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 첫 번째 핸드아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점점 나중에 성적이 다 나빠지고 한 다음에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very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니? 서윤아. 매우라고 하는 부사가 무슨 짓 해? 털이라는 형용사 수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우 큰 이렇게 되잖아요. 부사야, 부사. 몇 형식이야 이거? 이형식이죠, 이형식. I am happy라고 하는 이형식이죠. 거기에 부사가 들어. 얘는 돼지꼬리 땡냐니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야. He is told도 맞고 he is very told도 맞아. 얘는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원래 very는 부사로 쓰이는데 이때 very는 품사가 뭔지 아는 사람? 형용사예요. 왜? 얘가 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형용사여야 하는 거예요. 명사 앞에 부사가 올 수가 없어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않아요. 명사 부사는 동형부 수식한단 말이야. 명사를 수식하지 않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 뭐야? 아, 형용사 문장에서 뭐예요? 명사 수식하는 게 뭐야? 형용사라고요. 명사 수식하는 애가 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가. 그땐 뜻이 바로 그란 뜻이에요. 매우가 아니에요. 매우 레이서다가 아니에요. 바로 그 레이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품사를 모르니까 계속 해석도 못하고 문장을 터무니없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문장 안에 동사를 두 개 쓰질 않나.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중간식 채점하다 보면 별의별 놈 다 있어요. 너 도대체 뭐하다가 온 거냐 중학교 때. 그런 애들 많아요. 거짓말 아니야. 그러고서 그제서 문법 가르치는 학원 찾고 있어요. The same은 뜻이 뭐니? 같은 이란 말이죠. 같은. 선생님, 예? 그 위에 베리가 형용사인 이유가 앞에 비동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형용사인 이유를 앞에 비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봐. I am John이라고 해요. 나는 존이다. 이 형식이에요. 비동사 옆에 명사가 올 수 있죠. 비동사 옆에 형용사도 오고. 근데 여기에 있는 명사,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명사란 말에 주격 보호로 쓰여서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t
톨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얘가 비동사 옆에 왔다고 톨이 아니야. 얘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형용사가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I am 톨 할 때는 얘는 비동사 옆에 형용사가 오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am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형용사의 한전용법이라 생략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형식으로. 얘는 비동사 옆에 명사가 온 거고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온 거예요. 얘는 얘가 있어야 돼. 얘는 주격보호로 보호가 영어로 뭐하고 뭐가 쓰이는 거야? 명사하고 형용사가 보호가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첫 번째 핸드아웃에 이걸 했대니까. 첫 번째 핸드아웃에서 명사가 보호 역할을 하고요.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한다고 니네가 했어요. 그게 뭐예요? 명사가 보호 역할하고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형용사는요? 아, 형용사가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명사 수식을 하잖아요. 얘는 지금 명사 수식하고 있는 거. 키가 큰이다가 아니에요. 얘는 키가 큰 학생이다예요. 이 형용사가 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여야 하는 이유는 스튜던트가 명사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은 더 간단하죠. 자,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only나 very나 same은 형용사여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뭐가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관사가 나오고 부정관사죠. 형용사 나오고 명사가 나온 거예요. 뭐가요?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관사가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명사가 나온 거예요. I am a tall boy 이거 같은 거예요. 여기서 the only, the very, the same이라는 것이 입에 배야 돼요. 이 앞에 더를 안 쓰고 이 앞에 더를 안 쓰고 이 앞에 더를 안 쓰는 일을 하지 말라고요. 따라해봐. The only, the very, the same. 입에 이게 입에 익어야 돼요. 정말로 니네가 명사는 문장에서 뭐해 그러면은 주목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이게 입에 익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와서 이걸 빼고 쓰는 거야. 세상에 he is only raised twin 틀린 거야. 그거 he is very raised twin 틀린 거라고요. he is same 앞에 더가 있다는 게 아무 느낌도 안 갖고 사는 애가 있고 더가 있다라는 걸 이걸로 외우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해. the only, the very, the same. The only, the very, the same. 뜻까지 해가지고 고3까지 이게 끝이에요. 왜 고3까지 끝나는 것들을 하는데 그거 벌써 합니까? 아니 이건 별거 아니란 말이야. 그냥 외우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서수와 최상급 the only, the very, the same에서 봐볼까요? 그는 도착한 첫 번째 레이서이다. 그는 레이스에서 가장 잘한 레이서다. 얘도 다 형용사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얘가 명사니까. 명사 수식하면 형용사예요. 명사 수식하면 지금 누가 이걸 필기를 하니? 사진 정리한다는데. 그 다음에 only racer 유일한 racer다. 트윈 이긴 유일한 이 경주자다. he is the very racer twin 바로 그 이긴 그 racer다. 바로 그 racer야. 이때 he is the same racer that won last game 지난 경기에서도 이겼었던 그러한 레이서다 이거요. 이때 last는 형용사로 지난이라는 뜻이에요. 얘 이때 last는 최상급이고 이때는 그냥 형용사예요. 품사 달라요. 얘는 가장 마지막이고요. 뜻이요. 얘는 지난번에 이런 말이죠. last Christmas, last Friday 이런 것처럼 같은 스펠링이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서 외워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서수 최상급 last, only, same, very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방금 그거를 한 겁니다. She lives on the third floor. 3층에 살고 있다. 몇 형식이야, 상부야? 어디다 밑줄 치는 거야? 왜 안 보여? 네 책에도 있는데 왜? 몇 형식이냐고 이거. 준아야, 손가락 몇 형식이야? 어디 밑줄 쳐야 돼? 어디 밑줄 쳐? 어디 밑줄 쳐야 돼? 아, 동사 어디가 밑줄 쳐서 동사라고 표시하냐고, 가라마. 어디다 밑줄 쳐야 돼? 어디다 쳐야 돼, 밑줄? 채윤아? 리브스에 쳐야죠. 얘가 동사니까. 그럼 몇 형식이라는 거야? 채윤아, 몇 형식? 1형식이죠. 1부위. 왜냐면, on the third floor가 꺽쇠치고 날아가니까요.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는데 왜 대답을 못하니? 이게 살다란 동사라고요. 이게 아직도 이게 주어인지 동사인지 구별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대명사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고요. 동사란 말이 익숙하지 않고요. 전치사란 말이 익숙하지 않고요. 관사란 말은 지금 이제 새로 배웠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누구는 익숙해지는데 누구는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자꾸 입에서 얘기하고 써봐야 돼요. 관사라는 말을. 그게 안 되니까 문법용으로 막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고요. She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악기 이름 이렇게 되어있네요. 얘는 옛날에 어떤 여자가 지금 걔가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데 이 중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아 이거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뜨악 이러더라고요. 어느 학원에서 배웠대요. 뜨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뜨악이 뭐니 그랬더만 더 플러스 악기라는 말을 악글자 넣어서 뜨악 이렇게 외우겠대요. 아니 뭐 좋은 방법인데 어떻게든 외울 수 있다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합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거는. 난 내가 만든 건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만든 거 아닌 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써보세요. 더 악기를 더 다음에 악기가 와야 돼. 악기 이름 앞에 더가 와야 돼요. 뜨악이라고 외우자고요. 더 악 뜨악 이렇게 외우자고요. 그래서 She can play the piano. 이게 빠지면 안 돼요. She can play piano 하면 안 돼요. 하나 더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관사가 오면 안 되는 경우가 제일 유명한 게 얘하고 CF에서 알아야 되는 게 He plays the soccer CCER이야 He plays the soccer 뭐가 틀린 거야? 더 쓰면 안 돼요 여기는 왜? 경기 이름 경기 이름 앞에는 관사 쓰면 안 되고 악기 이름 앞에는 관사 써야 돼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 두 개가. 얘는 관사 붙이면 안 돼. 얘는 관사 붙여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얘기해주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있는 책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왜 시험에서 성적이 나쁘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라는데 안 하고서는 시험 볼 때 돼가지고 다 처음 보는 거 뭐냐고 여기 더 있으면 돼 안 돼 이러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이제 내후년 이맘때쯤에 시험 보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잔뜩 있잖아요 이 책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지금 꼼꼼하게 해놓으세요 그때 돼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려갑시다 종적 전체를 대표하는 거 우리 어 할 때도 했었지만 더도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더가 종적 전체라는 말과 연결되고요 여기에다가 더 독은 뜻이 뭐냐 개라는 동물 이렇게 써야죠 개라는 동물은 friendly는 품사가 뭐게 야 ly로 끝나면 보통 품사가 뭐니 부사예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누구는 근데 얘는 품사가 뭐게 이게 효용성 어떻게 알아 명사 앞에서 지금 명사 수식하고 있잖아요 이 품사를 부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얘는 부정관사고, 얘는 부사고, 형용사고, 왜 형용사야 되냐? 명사 앞에 오니까. 그런 말들 다 못 알아듣는다니까? 부정관사는 뭐고, 명사 앞에 오니까 형용사는 또 뭐고,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는 건 또 뭐냐고 이러면서 너만 힘들잖아요. 왜 그 길을 선택했니? 옆에 애들 대답하는 거 안 보이니? 너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애들하고 다르게 살아왔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면 저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왜 그 뻔한 얘기를 안 하고서는 몇 형식이야 서윤아 I don't think so 서윤아 이게 왜 이 형식이야 우리가 외운 문장 뭐야 1, 2, 3, 4 형식에서 외운 문장 있잖아 I am John이란 말이야 EV예요 I am John이야 이거 이 형식이죠 나하고 John은 equal이 되죠 그 개가 동물이죠 equal이 된단 말이야 그치 아정아 얘하고 얘하고 이퀄이 되는 거예요. I am John하고 똑같은 거라고. 니네가 앞부분에 1과 앞부분에 썼던 게 되게 큰 것들이 많았어. 그게 꽉 돼 있으면 네가 계속,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기 때문에 1, 2, 3, 4, 5형식이니 명사니 효용사니 부사니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었단 말이야. 지금 벌써 구별하잖아요. 어떤 애들은 I am John이냐 I am happy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거 꽝꽝 외워서 그냥 그대로 써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외우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엔다웃이라고 집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써본 애가 있고요. 누구는 아니, 숙제 아니잖아요. 다음 시간 시험도 아니잖아요. 너 계속 이렇게 처진다니까요. 자꾸 그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5페이지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뭐?
아니야, 그건 나중에 뒤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서 해야 돼요. 거기서 설명할 거예요. 자, 125페이지까지 했습니다.